28강의 구도롱 선수가 현재 웰뱅 톱랭킹 3.214. 네. 자, 3.214를 과연 어떤 선수가 또 넘어설지 그 또한 또 하나의 캠입니다. 자, 이제 2세트 들어가겠고요. 일단 1세트를 본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강인수 선수의 이번 3뱅크는 좀 더 정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네요. 정확도가 없었네요. 그대로 정경섭 선수와 똑같이 그 자리로 뺐습니다. 역시 이게 초구 배치가 쉽지 않은 번호입니다. 그렇죠. 147번. 그렇다고 조금 세게 치면 또 짧아지고 3쿠션 어려워요. 자, 길게 포쿠션인데 놓쳤어요. 이런 실수가. 자, 첫 이닝에 정말 좋은 바깥 돌리기 배치를 받았는데 큐미스가 나온다. 네. 자, 이건 상당히 데미지를 받을 것 같은데요. 자, 1세트가 생각한 대로 지금 경기가 풀리지 않았던 정경섭 선수예요. 그렇죠. 1세트를 빨리 잊어야 됩니다. 네. 자, 원네크. 자, 밀렸고요. 회전. 네, 더 펼쳐지질 못합니다. 자, 과감한 시도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전 주고 공략도 어려운데 거기에 원뱅크로 걸어서. 자, 여기전 원뱅크 스트로크.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득점이 될 수 있었지만은 네. 역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겹치기. 내렸고 키스 뺐어요. 네, 내려옵니다. 저 득점으로 험난한 코스였어요. 그렇죠. 정경섭 선수가 1점 득점하고 나서 아 정말 1점 치기 이렇게 어려울까. 네. 방금도 이 키스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부드러워야 돼요. 조금만 타격이 들어가면 짧아집니다. 오, 정확하게 노란색 공 중앙을 때려내. 자, 이번 1이닝에 큐미스를 한번 하고 나서 마음을 다시 잡은 정경섭인데 바깥 돌리기 좋아요. 네. 자, 3연타 성공합니다. 자, 쿠션에 자, 내공이 붙지 않았다면은 원뱅크 또 한번 시도할 만한데 엄청난 스트로크를 보여줄 겁니다. 끌렸어요. 자, 조금 이번에는 조금 더 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제 후유 소리가 나옵니다. 정경섭 선수. 자, 두 점짜리 시도했는데요. 그렇죠. 일단 세게는 잘 쳤어요. 그러나 일적구 두께에서 작은 미스 나왔습니다. 자, 얇아요. 네. 자, 밀렸나요? 밀렸어요. 아. 네. 한 선수는 두껍고 한 선수는 얇게 가고 오늘 16강 경기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배치도 원뱅크 칠만하거든요. 빨간고 섬세함을 찾아갑니다. 돌리기. 원뱅크를 쳤어야 돼요. 짧아요. 네. 짧습니다. 안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정경섭 선수가 조금은 소심한 초이스 했습니다.
갈 때까지 계속 한번 시도를 했어야 되는 원뱅크인데. 네. 자, 원뱅크에 강인수 선수는 계속 밀고 갑니다. 자, 자. 아, 돌아 나가죠. 4이닝 연속 공타. 그래도 뱅크샷 중에 제일 로 확률이 있는 게 지금 원뱅크인데, 자, 이번 경기는 상당히 지금 두 선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나갔고 돌아오는 코스. 자, 원만하게 이제 골을 찾아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옆 돌리기. 조금은 코너에 깊숙이 들어가서 길어졌지만은 이적구 위치가 돌아오는 파이브 쿠션에 딱 자리하고 있었어요. 네. 옆 돌리기. 부드럽게. 오, 자, 연속 득점. 자, 길게 바깥 돌리기. 정확한 시스템 공략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잘 맞아요. 돌아나가죠. 네. 뭔가 느낌적으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두께로는 내공에, 자, 스트로크는 짧았지만은 두께가 조금은 많았고, 자, 본인은 벌써 알았어요. 네. 뭔가가 잘 안 되죠.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두께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바깥 돌리겠지만. 자, 이번도 어중간하게 또 출발합니다. 아, 계속 빨간색 공 뒤로 돌아 나가네요. 네. 한 명은 또 두껍고 한 명은 또 얇게 가고. 가끔 경기하다 보면은 두 선수 모두 이렇게 조금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계속해. 자, 이번엔 또 조금 끌렸죠. 자, 살짝 살짝 끼어 나갑니다. 네. 이적과 내공이 워낙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부딪힘에도 분리각이 커지는 과정인데, 자, 조금씩 초점을 잡아가야 됩니다. 좁게 돌았죠? 자, 네, 득점! 무려 6이닝 만에 지금 득점이 터졌습니다. 자, 이번 뒷겨치기도 결코 쉬운 배치는 아니었어요. 확실한 두께의 설정과 그리고 내공의 속도 완만하게 잘 진입했습니다. 연속 득점. 자, 조금은 어려운 배치인데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배치예요. 자, 얇게 치면은 대회전으로 갈 건데 키스가 분명히 있는. 네. 두께를 설정할 거예요. 자, 키스가 1등 났어요. 살짝 밀었고요. 자, 와, 네, 큰 영향을 주지 않은 키스입니다. 분명히 강인수 선수도 이 키스는 의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네. 내공에 돌아오는 진행 방향이, 자, 이적구 빨간 공 쪽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가끔 키스 나거나 말거나. 그렇죠. 나는 찾아갈란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잘 붙어 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득점 이후에 빨간 공의 위치가
어떻게 배정이 됐을지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네. 괜찮아요. 가끔 왼손 스트로크도 한 번씩 보여주고. 좋아요. 대회자. 오우, 살짝 밀고 갔죠? 야, 이번 대회전 살짝 빠졌다면은 오, 강인수 선수 정말 마음 상할 뻔했습니다. 지금 이런 배치에서도 경기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빠져나가거든요. 네. 야, 발광공 오른쪽으로 엄청 얇게 진입해도 가능하고. 자, 왼쪽으로 안으로 살짝 끌림을 이용해야죠. 오, 아, 키스. 키스. 그래도 5점을 한 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첫 득점은 늦었지만은 그래도 5점의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어느 정도 5대5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돌리기. 회전을 뺐어요. 두께로 가겠다는 거죠. 잘 갔어요. 네. 자, 빨간 공이 조금은 센 듯 싶은데. 옆 돌리기 성공. 자, 한 번 더 갑니다. 완벽하게 코너에 진입해야 돼요. 그렇죠. 회전은 빼고 분리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좁게 돌아서. 좋아요. 아, 연속 득점. 오늘 원뱅크는 안 되지만 옆 돌리기는 나름대로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기력이 있기 때문에 128강부터 상당히 어려운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지금 16강에 합류해 있는 겁니다. 네. 경기 한 경기 쉽지 않았었던 정경섭 선수고요. 그렇죠. 돌리기 빠르게. 좋아요. 네, 3연속 득점. 집중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지금 이런 경우가 야구 경기에서 4번 타자가 3일 연속 홈런 친다고 4일째 날도 홈런 칠 방법이었거든요. 안타로 단타로 가도 됩니다. 네. 오늘 정경섭 선수의 경기력은 짜임새 있는 단타로 갈 겁니다. 자, 돌아서. 좋아요. 네. 네. 자, 4연타 갔어요. 그 다음 5연타 가나요? 그렇죠. 5점 맞았기 때문에 또 바로바로 대응합니다. 그렇게 안 좋았던 두 선수의 흐름이 또 강인 선수가 5점을 치니까 또 같이 지금 컨디션이 회복이 됐습니다. 자, 어려운 숙제예요. 뒤로 빠지고. 괜찮은데요? 자, 약이에요. 많이 약할 것 같은데요. 자, 공 당구는 네. 세게 쳐야 되는데. 봐야죠. 네. 자, 4연타. 자, 홈런 4개 쳤다고 다음날 5개 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섬세함만 유지하고 내공의 속도를 뺐어요. 아. 자, 그래도 4점으로 일단 만회. 네. 어느 정도는 비록 실패는 했지만은 본인 스스로는 조금 만족하는 듯한 그 느낌을 전달하고 들어갔습니다. 강인 선수 타임아웃. 자, 어떤 부분에서 타임아웃일까요? 자, 빨간공 오른쪽으로 세워치기 그리고 바깥 돌리기 짧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얀공을 왼쪽으로 끌어서 길게 포쿠션. 투쿠션에서의 회전력을 잘 전달해야 돼. 오, 길게 가요. 네. 정말 어려운 과정인데. 자, 놓쳤습니다. 강인 선수는 계속 좀 과감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변칙성 공격을 많이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배치도 비록 마이너스 밀리는 각도에서 출발이지만은 그래도 회전력을 이용한 풀쿠션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돌리기를 내줬어요.
키스 각만 지금 풀어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만큼 키스 때문에 바로 쓰리쿠션으로 공략할 겁니다. 바짝 아래로 꺾어 내렸고요. 살아났어요. 들어갑니다. 10점대 올라서는 정경석. 아래쪽 노란공 왼쪽으로 대회전 먼저 빠져나왔고요. 짧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잘 됐습니다. 네. 연속 득점. 이번 2세트도 정경섭 선수 조금은 미스샷이 있었지만은 네. 오, 지금 현재 1.5대에 가까운 지금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 돌아서 좋아요. 자, 한 번 더 들어가죠. 네. 역시 1세트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조금은 많은 두께 확실하게 키스 빼고 시원하게 이적구를 찾아갑니다. 자, 타이밍만 잡아내면 돼요. 일적구 올라오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네. 4연속 득점. 그리고 나머지 2점. 당구를 또 세게 칠 배치가 있지만 이렇게 섬세함으로 부드럽게 잘 칩니다. 네. 앞돌리기. 자, 이번에는 시원하게 가야 돼요. 컨트롤 할 필요 없어요. 길게 파이브 쿠션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파이브 쿠션 효율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세 포인트. 자, 강인수, 정경섭 두 선수가 조심스럽게 이번 또 16강전 5세트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예상될 것 같아요. 짧게 포쿠션도 괜찮아요. 살짝 마이너스 출발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그냥 세게 네. 쳐버리네요. 확실한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확실한 득점으로 네. 마무리. 네. 자, 시작은 약간 미미한 2세트였지만 살짝 정경섭 선수의 큐끝이 살아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네. 6점 마무리. 자, 살아나는 정경섭 선수 1세트 내주고 2세트는 15대5 10점 차로 만회를 했습니다. 세트 1대1 균형을 맞춰갑니다.